사랑 결혼을 한 상태라 많다고도 말 못하겠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아니면 각자 생각하는 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라든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영화에서 풋풋한 사랑이 있는데 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제가 뭐 사랑하는 정의요? 뭐 정의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튼 그 사랑은 좀 다 같은 그러니까 20대든 뭐 10대든 뭐 저희 지금 뭐 중년의 사랑을 뭐 그렸지만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되게 다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20대가 그 저희 영화를 보더라도 저거 모르겠는데 저 사랑은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봤을 때 그 나이대의 그런 사랑을 이해하듯이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는 그런 공통된 다 같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다음 김희선 배우님. 사랑. 누가 말했나? 당신 생각에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? 아, 정말 결혼을 한 상태라 많다고도 말 못하겠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사랑이라는 건 정말 같은 네, 그 감정은 정말 똑같지만 10대의 사랑, 20대의 사랑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10대나 20대는 내 감정이 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나만 좋으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나 외에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랑이라는 감정은 똑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좀 내 주위까지 같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은 그런 사랑 그런 게 조금 저는 변하지 않았을까. 네 다음. 네, 한선아 배우님. 네. 되게 재밌는 질문 주신 것 같은데, 사랑의 정의. 근데 사랑의 정의를 뭐라고 뭐 말을 딱 하긴 어렵겠지만, 그 사랑이 좋아하는 마음이라면, 그 좋아하는 마음은 늘 풋풋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, 늘 풋풋한 거 아닌가. 네. 네, 다음은 진성규 배우님 먼저 할까요? 네. 아,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참 영화 보는데 그 사랑이 저렇지라는 게 그 치호가 계속 약국에 가서 하고 있는 모습이 아, 그게 참 그래. 저게 진짜 그냥 사랑을 하게 되면 보이는 행동이고 모두가 다 알 것 같은 거 공감되는 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한 것 같고요. 마무리는 차인표 배우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집사람을 생각했습니다.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사랑이 하고 싶어지고 김밥이 먹고 싶어진다면 우리 영화 성공한 것 같습니다.